잘 보셔야 됩니다. 엔캠입니다. 8만 6천 원대에서부터 1월 10일부터 이제 뭐 한 달 좀 넘었죠. 22만 2천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엔캠이 저평가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2차전지 다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데 혼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엔캠의 경우에는 사실상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논하기는 어려워요. 철저히 심리와 수급인데 심리 부분에 있어서 2차전지 옹호론자들이 너무 강력하게 속된 편으로 몰빵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라더견 사태 나올 수 있어요. 네? 선모 소장? 김석 X소장? 응? 배터리 아저씨? 거기다 증권사 직원 한 명? 2차전지 옹호론자들? 그냥 고객들 다 몰빵 수준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흐름이 됩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9만 1,200원, 이게 뭐예요?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1월 10일 날 9만 1,200원, 오늘 얼마? 22만 2천원. 배터리 옹호론자들이 전해액의 기준에 2030년도에 수주 매출이 20조를 넘깁니다. 와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을 보시지 마시고 기술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포착이 될 때 9만 원 그리고 11만 원 또 포착되죠. 오늘 얼마? 22만 2천 원 신고가.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어디 온라인 너튜브 이런 데서 검증도 안 된 내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종도의 기준에 분석할 기본적인 펀드멘탈 내용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온 게 작년 여름이 마지막인데 여러 군데가 나온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나왔단 말이에요. 스몰캡 담당자가 그걸 어떻게 맹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훔쳐다가 뿌려대면서 교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얘기했잖아. 김석 암흑의 소장, 선대 암흑의 소장. 선대인 씨, 김석일 씨, 이창환 씨,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 그냥 거의 몰빵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즐기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술적인 기준에. 강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엔캠에 대해서 와, 전액이고요, 엄청나고요, 끝내주고요. 절대 안 됩니다. 고점에서 이런 차익 실현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폭락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반발력이 나오면 거래대금 수반되고 돌릴 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기준은요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의 극대화를 하지 말고 한미 반도체 시가총액 6조짜리를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쌍끌인 매집으로 상한가 날려주는 그 배터리에서 박순혁이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의 얘기 듣지 마시고 기아 팔아서, 현대차 팔아서, 삼성전자 팔아서, 한미반도체 팔아서 2차전지 몰빵하라는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엔캠의 기준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어떻게 해요? 종목 검색기에 떠주면 종목 검색기에 떠주면 그때 들여다보고 변동성의 확장, 그 수익 범위를 그대로 오롯이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운영하시면서 윤정두가 달콤한 얘기로 전액이요. 2030년도에 매출이 20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들어가는데. 결론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시고 종목 검색기에 떴을 때만 들여다보시고. 윤정도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방송 한두 번 해드려? 기술적인 분석 한두 번 해드려요? 펀드멘탈은 안 된다 그랬어요. 검증 받아야 돼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장학 확인형의 기준, 그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로그 차트 기준입니다. 로그 차트에 2월 8일 기준에 12시 23분에 로그 차트의 기준에 27만 원까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2030년까지 매출 20조니까 대박날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엔캠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1월 10일 기준에 얼마? 91,200원. 오늘 얼마? 222,000원. 2월 8일 날 222,000원. 111,600원입니다. 언제? 1월 16일 날. 아우 다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고 단계별로 계속 올랐잖아. 계속. 135,000원입니다. 145,000원입니다. 와, 나도 이거 검색기 하나 갖고 싶어요. 검색기만 있으면 와, 이 수익이 다 나오는구나. 상한가까지 한미 반도체를 잡아주는구나.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 아, 행복해요.